코로나19 장기화로 헌혈이 줄면서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야외 활동이 줄어드는 겨울철이라 상황이 쉽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족한 혈액 수급을 돕기 위해 꾸준히 헌혈에 동참하는 분들이 있어 눈길을 끕니다. 최창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29년 차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는 이나미 씨. 혈액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헌혈의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지난해부터 틈날 때마다 하고 있는데 어느새 20회 가까이 됐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혈액 수급이 많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뉴스나 언론 보도에 들어서 수혈이 필요한 분들에게 어떤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임용된 새내기 공무원 정용성 씨도 꾸준한 헌혈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헌혈 수급이 어렵다는 소식을 들은 후부터는 두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저한테는 한 시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한 30분 정도 걸리는데 그렇게 해서 뿌듯함을 느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30번 채우고 50번까지도 목표로 삼아보고 싶어요.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혈액 수급엔 경고등이 켜진 상황. 코로나 사태 전보다 단체 헌혈이 해마다 만 명씩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혈액 보유량도 5일치가 넘어야 안정적인데 현재 기준치를 밑돌고 있습니다. 동절기가 되고 이래서 또 코로나가 지금 더 창궐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걱정하시고 그에 비해서 병원에서는 혈액량은 더 많이 필요량은 더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심하시고 헌혈을 하러 와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경기 지역 기준 안정적인 혈액 확보를 위해선 하루 500명 이상이 헌혈해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헌혈 동참이 필요한 때입니다. 경기 CCTV 최창순입니다.